이 여섯 가지의 팁들만 알아도 충분히 한 끗 차이를 보여주면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꼭 저장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뭐 옷을 잘 입고 못 입고의 차이는 한 끗 차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 끗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한 끗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이란 뭐 컬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루엣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출의 테크닉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는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종종 말씀드렸듯이 스타일에는 정답이 없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개개인의 모든 스타일링은 저는 존중을 하지만 그 스타일링에서 그대로 머무는 것과 조금 더 잘 입을 수 있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잘 입으시는 분들은 훨씬 많겠지만 제가 평소에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한 끗 차이를 내면서 좀 연출을 하려고 하는지 이 팁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따라하기 쉽게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옷 입을 때 한 끗 살리는 팁 6가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컬러의 한 끗입니다. 누가 저한테 컬러랑 실루엣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중요시 여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컬러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옷을 갖춰 입을 때 톤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톤을 맞추는 방법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다루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한 끗 차이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의 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대놓고 컬러 맞춘 티를 내지 말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깔맞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방법들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잘 맞추면 좀 멋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아, 나 이렇게 컬러 맞췄어 라고 대놓고 티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크게 센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덜어내면서 한 끗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큰 부분보다는 작은 부분에서 맞추고 채도를 달리하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컬러를 활용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옷을 입는다면 충분히 컬러적인 관점에서 한 끗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인 큰 부분보다는 작은 부분에서 맞추라는 뜻은 만약에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이 전체의 컬러보다는 이런 작은 부분의 컬러에서 톤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컬러를 보면 큰 부분은 네이비 컬러고 작은 부분은 그린, 퍼플 등 이런 부분이겠죠. 청록색 벨트를 선택한다면 이 톤과 비슷하게 카디건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등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컬러를 맞춘다면 위트 있는 컬러 매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스웨트 셋업에 있으면 큰 부분은 그레이 컬러고 그래픽이 있는 부분이 그린 컬러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 컬러를 기준으로 채도의 변화를 주면서 아이템을 매치한다면 위트 있어 보이겠죠? 이렇게 뭐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을 선택을 하면서 채도의 변화를 준다면 컬러적인 관점에서 한 끗 차이의 스타일링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더 컬러를 활용하라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톤온톤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활용하면서 실루엣만 잘 맞춰도 충분히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조금 더 여기서 위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톤온톤을 제외한 다른 컬러를 섞으면은 충분히 센스 있는 연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지 톤온톤으로 맞췄으면 더하는 아이템에는 아예 새로운 컬러로 덧붙이면 컬러적인 센스를 보여주면서 레이어드를 통해서 룩의 풍부함을 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뭐 셋업을 입을 때도 셋업과 다른 아더 컬러를 섞으면 한 끗 차이 연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테크닉의 한 끗입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관한 건데요, 이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스타일링의 틀을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석적으로 뭐 그냥 셔츠에 재킷 입고 뭐 셔츠에 카디건 입고 뭐 이런 일반적인 연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테크닉적인 한 끗을 보여주려면요, 이런 연출의 틀을 깨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옷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하는 방법은 해외 컬렉션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건데요, 오트쿠티르만큼은 아니더라도 레디투웨어 컬렉션만 봐도 충분히 영감을 받을 만한 스타일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스타일링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 자켓 밖에 카디건을 걸친다라든지, 아니면 카디건 위에 카디건을 레이어링 한다라든지, 아니면 셔츠 위에 셔츠를 레이어드 한다라든지, 이런 연출들을 종종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끗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연출 네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디테일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랩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디테일을 정했다면, 재킷에도 스트랩 포인트를 주고 팬츠에도 스트랩 포인트를 주면 하나의 디테일을 통해서 전체적인 무드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스트랩이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 뿐이지 뭐 플리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패치워크가 될 수도 있는 등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킷 두 개를 레이어드하는 방법인데요, 컬러와 패턴, 뭐 기장 등이 다른 재킷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한다면 멋스러운 테크닉적인 연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셔츠나 뭐 니트 같은 것들을 아우터 안에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응용한다면 재킷 밖에 니트나 스웨트셔츠, 셔츠 같은 것들을 레이어드 한다면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을 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디건이 있으면 그냥 입는 것과 어깨에 툭 걸치는 것과 어깨에 걸치면서 묶는 것과 한쪽을 두르고 한쪽은 가볍게 팔에 걸치는 것과 이렇게 미세한 변화만 줘도 한 끗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링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한 끗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설명드렸다시피 컬러적인 관점에서 2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4개 정도에서 총 6가지의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6가지의 팁들만 알아도 충분히 한 끗 차이를 보여주면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꼭 저장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